예, 네, 반갑습니다. 금요 바탕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아, 예. 오늘 또 이렇게 앙증맞게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펜타스 과학전문학원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펜타스 총원장님이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지금 분당에서 핫한 화학 선생님, 그죠? 네. 화학 선생님이시죠? 네. 윤동민 선생님이 오셨는데 또 본인 직접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동민입니다. 네, 네. 갓동빈으로 지금 온라인상이 뜨겁게 지금 달구어지고 있는 우리 분당의 펜타스 과학의 화학 선생님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디오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 이게 오디오가 안 돼가지고 개인 1인 마이크 저 혼자 방송했잖아요. 아. 근데 오늘 장비가 멀리서 공수가 돼서 이제 세팅이 완료가 돼서 다 이제 됐습니다. 그거에 오늘 첫 방송입니다. 새 장비를 가지고. 새 거예요? 네. 아니, 저기가 새 건데. 화학,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물리, 생명, 지구학 다 심층 분석을 했어요. 근데 화학은 제가 우리 그 윤동민 선생님 꼭 모셔서 같이 해보고 싶어서 화학을 제일 뒤로 좀 밀어놓고, 화학에 대해서 오늘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우리 원장님. 네. 김기현 원장님. 어떻게 그 애들 저는 나중에 또 특별 방송 만들 건데 뭐 윤동민 선생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아이들 남은 기간 그 내전두시잖아요. 이 탐구 과탐 영역에 내전두신데 지금 한 50일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50일 남았죠. 예. 네, 50일 남았을 때 이과생들 과탐 영역 원장님은 물화생기 다 말씀하셔도 돼요. 좀 팁 좀 주고, 아니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네? 야,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자, 50일 남았어. 50일,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과탐은? 이제 50일 남았으니까, 다른 교과보다 이 남은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공부를 해도, 적어도 진짜 과탐은 한 등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예, 네,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최성규 원장님 내전자야. 진짜 이 얘기가 나오셔야 돼. 이런 얘기가. 정말로 50일이면 네. 한 일주일이면 한 파트가 끝나요. 원장님 제가요 매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안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런데 절대 안 듣죠. 절대. 저는 과학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과학 선생이 아닌데 우리 직접 가르치신 이렇게 또 오랜 또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과학탐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과학은 4개의 단원으로 돼 있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4단원까지 그렇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시험을 볼 때 직전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 단원을 하루에 끝내잖아요. 본인이. 한 번도 안 봤던 거여도 그 다음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단원을 하루에 끝낸단 말이에요. 아, 애들이 그렇게 공부해야 되시는? 아니, 정 안 되면 그렇게 당일치기라도 해야 되니까. 과학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정 급하다 그러면 당일치기라도 하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7, 8시간 정도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네. 그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 정리를 갖다가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문제도 어느 정도 네. 풀고. 네. 근데 앞으로 지금 50일이 남았잖아요. 네. 선택은 딱 두 과목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적어도 열흘 정도 안에 한 바퀴 기본 개념은 충분히 다 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문제 틀렸던 것들 쭉 서머리 해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또 한번 또 체크하고 뭐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늘 푸는 거 보면 꼭 틀리는 부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전부 다 모아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 다 놓고 이렇게 과탐은 준비를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9평에 맞았던 점수보다야 뭐 당연히 한 등급 정도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또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는 과탐 원장님 옛날에 갈 때 애들 수능 4과목 3과목 봤잖아요. 지금은 2개밖에 안 보잖아요. 옛날에 3개 볼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때 난이도에 비해서 지금 신동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항상 그렇죠? 킬러 단원 제일 뒷 파트에 나와 있는 거 뭐 네 페이지가 있으면 앞에 있는 세 페이지는 어느 교과가 됐든 다 풀 수 있거든요. 진짜 한 3등급 정도 안에 있는 친구들은 세 파트 안에서 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 싸움인데 네 개 문제 싸움인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올라가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 레전드 선생님 김기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50일 충분하다. 한 등급 두 등급 올리는 거 충분하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수시 경쟁률도 높고 어차피 또 정시 수능 체제 맞춰야 되고 정시로 또 어느 정도 좀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이과생들을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과탐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레전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50일 남았지만 충분히 등급 올릴 수 있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해라. 특히나 이제 좀 중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과탐 같은 경우는 한강원만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진짜 놓치면 안 되죠. 하나는 진짜 꼭 일을 찍어야 되는 게 과탐이니까 두 개 효과를 본다고 해서 다 그냥 꽉 잡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둘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일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세종 오실 거죠? 가봐야죠 한번. 세종 한번 오셔야 됩니다. 예, 세종에.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아니 무슨 분위기입니까? 우리는 김기현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아,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 갓동빈 선생님. 화학. 일단 6평의 화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 뭐 차근차근 뭐 어떻게 애들 또 대응을 해 남은 기간 화학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일단 방법을 네. 좀 선생님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6평이랑 9평이 굉장히 이제 문제 난이도나 유형도 굉장히 비슷했고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 기준에서 봤을 땐 중상 난이도였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또 이제 약간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계산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 아, 이거.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화학이라는 과목의 계산이 풀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한 네.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네. 1번에서 한 16번, 네. 3페이지 정도까지는 한 5분에서 7분 컷을 해야 현실적으로 뒤에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 문제였고요.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6평보다 이제 9평에서 이제 8번이랑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은 아니지만 좀 그거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8번에 이제 적정 문제랑 이제 15번에 농도 문제가 조금 이제 그런 계산을 그 시간 소요를 조금 필요로 하는 이제 거기서 한번 잘못 빠지면 이제 완전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9평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약간 좀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 예. 먼저 얘기해 주세요. 기쁜 소식. 제가 기쁜 것도 있어요. 예. 이제 올 초부터 이제 9월까지 이제 문제를 쫙 풀었는데 예. 눈에 띄는 유형이 딱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좀 출제 비율이 조금 높 비율이 높을 것 빈출이. 같은. 네, 네. 빈. 그러니까 요거 그동안은 잘 안 나왔던 부분이라서 네. 특히 그러니까 오, 이제 9평 기준으로는 17번 문제. 아, 17번. 어떤 문제였는지? 17번이 이제 동위 원소 관련 문제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존재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6평부터 양적 계산하는 문제가 연달아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약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화학 법칙이라고 하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그런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러니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배수비례 법칙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 새로운 문제네. 네. 그리고 이제 19번 제가 이제 꼭 말씀드려야 하는 19번 이제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 그동안은 이제 중화 문제가 뭐 1가 1가 2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한 편으로 나왔는데 올해부터 2가짜리가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아마 그래서 파이널이라든지 사설을 보시더라도 그게 제대로 된 평가지라면 2가, 2가, 1가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연달아서 계속 4월부터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출제 비중이 높아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번은 뭐 양적 계산의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그죠. 예, 그래서 구평이 쉽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꾸준히 거의 암기 수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좀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거 계속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예. 특징이 그런 거예요. 유형이 딱 지금 올해 잡힌 유형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7번, 19번. 예, 그거를 17번, 19번보다는 좀 단원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17번 동의연소니까 이제 1단원 쪽에서 이제 존재비로 출제됐던 게 이제 양적 계산으로 뭐 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 요걸 이제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요거는 6월, 9월 공통. 아, 이거 그럼 뭐 수능도 네. 거의 나온다고?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도 이과, 이과, 일과 이렇게 적정 4단원이거든요. 산염기, 중화적정. 근데 그것도 지금 4월, 6월 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산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수능에서 이번 수능에서 아까 네, 예. 말씀드린 그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예. 조금만 공부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공식 정도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정도고 안 그래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서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게 화학이잖아요. 네. 시간 진짜 많이 근데 거기다 계산까지 잡아먹으면 네. 이거 그런 문제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한 번 길을 잘못 들으면 차트를 설계를 잘해야 되겠네. 화학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감이 좀 있어서 바로 그냥 빨리 이렇게 비례식 따다닥 세운 친구나 아니면 식을? 네. 아니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몇 대 이걸 잡는 친구나 아니면 그냥 얘는 얘니까 얘는 얘니 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례를 갖다가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항상 양적관계에서 그럼 화학을 어떤 애들 어렸을 때 어떤 애들이 잘 그런 애들이 잘해요. 수학적인 감이 있는 감이 그러니까 수학 감이 공부를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물리는요? 물리도 수학이잖아요. 비슷한데 수학하고는 조금 어떻게 좀 달라요. 네. 아, 역학이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통찰력이 필요하니까 각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든 대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꼼꼼하게 따져줄 줄 아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물리를 잘하죠. 아이 선생님 원장님 나오면 재밌대니까 이 과탐이 우리 과탐의 세계가 실질로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나오면 재밌어 내용이 되게 막 무슨 뭐 다큐 막 듣는 것 같은 뭐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그래? 우리 그 정도로 좀 나와주세요 생물 대주게 생물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네네. 아이들이 우리도 아까도 뭐 원장님 얘기했지만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다. 네. 제가 항상 다른 과목 국어, 물리, 생명, 지학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했는데 제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시점에 9월 시점에 4등급이 나오거나 5등급이 나왔던 아이들, 자 이것만 이렇게만 공부해라. 선생님 믿고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최소 한 개 등급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9월에, 그러니까 6월, 9월에 9월도 4등급이나 5등급이 나왔어. 자. 뭔지 알아. 내가 니들 왜 다 5등급 나오는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한 개 등급씩 올릴 수 있어. 곧 좀 꿀팁 같은 거 혹시 하나. 일단 제가 이제 정리를 해오기로는 네. 네 부류로. 아, 예,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앞부류는. 예. 잘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디테일하게 해도 됩니다. 일단은 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좀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얘들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최상위권은 올해 들어서 이제 2등급 이하 내려간 적이 없는 친구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제일 잘 본 걸 자기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이제 1등급 이상을 마킹했던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위권 친구들은 일단 킬러 문항 위주로 화학도 암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 이 친구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은 새로운 유형을 풀기 전에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서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풀었던 거 킬러 문항 위주로 암기할 때까지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3등급 그러니까 3등급. 30점대 후반에서 네. 40점대 초반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페이지만 계속 미친 듯이 네 번째 페이지가 뭡니까? 17번 이후 17, 18, 19, 20번 그것도 예,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그래서 앞에 암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네, 본인이 네. 딱 봤을 때 이게 화학의 문제가 네. 문제를 딱 봤을 때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한 처음에 잘 가면 네. 그냥 쉽게 잘 풀리는데 네.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학이라는 건 수학이랑 약간 달라서 약간 감이 좀 센스가 좀 있어야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정도가 있으니까 화학을 수능에 선택했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왜 선택한 거야 화학을? 우리 그냥 상상 초월해요. 지구학까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나마 그나마라는 네. 표현을 쓰게 해주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하에 이제 미타 예 밑에 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페이지까지 가장 기본적인 킬러 문항 욕심낼 필요 없고요.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서 있잖아요. 개념서 읽고 풀어낼 수 있을 정도.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신을 위한 개념서라든지 그런 걸로만 열심히 해도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충분히 소환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까지만 맞춰도 38점, 40점 나오니까 예. 그럼 3등급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맞췄을 때. 다 맞추면. 예.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네 번째 페이지 니네 찍어서 한두 개 맞으면. 잘못 풀어갖고 맞으면. 니네 정 안 되면 이렇게 글씨를 갖다 5로 나눠. 나머지 답 쓰면 되지. 그 대박 난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아니 그 밑에 있는 등급 애들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아 집중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아니다 뭐 그거까지 모를 정도면 사학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벌써 9월 됐으니까 네.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10월인데 그리고 적어도 이 친구들이 2년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제가 분당 지역에 있으니까 분당 지역의 기출이나 내신보다 쉬워요. 1, 2, 3페이지가 그죠. 네. 그죠. 분당 지역 고등학교 예. 내신 기출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강사분들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네. 보는데 네. 보통 1, 2페이지까지는 그냥 쉬는 시간에 뭐 한 3, 4분만 이렇게 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주력으로 해서 3페이지까지 풀면 몇 점 정도 나와요? 한 5점, 6점 이상 나오나요? 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유, 성공이죠. 3, 4점 나와요. 거기다 네. 이제 찍어서 맞으면 이제 마지막 거 이제 대박인 거죠. 그래서 40점 나오면 뭐 진짜 2등급도 나올 수 있겠다. 사람. 2등급은 안 되고 항상 3등급. 3등급.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지금 시간 충분하죠? 네. 지금 50일 남은 네. 데서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아, 지금부터 화학 원소 기호 외워도 충분해요. 아유, 맞아요. 솔직히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과탐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보니까 안 나오는 거지. 국영수 12년 해서 안 되면 그냥 끝난 거야 이제. 거기서 지금 50일 공부하면 저 3페이지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영수는 지금 그러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근데 과탐은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이 굉장히 이과생들한테는 전략적인 과목. 억승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저도 여기서 맞춰야 되죠. 그렇죠. 과탐에서 안 맞추면 어떻게 최저 맞춰요? 최저 수시 끝나고 나면 만약에 못 맞춰서 정신 온다면 표점이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과탐이. 과탐 표점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탐 나중에 선생님들도 항상 말하지만 왜 맨날 국수영으로 먼저 시작을 내냐 그래서 과탐 선생님이 1교시를 수학을 먼저 보고 2교시를 과학을 봐야 된다. 그런 애들이 수능 이 과목 보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이과는. 수학 먼저 보면 애들 다 뛰어내리지.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만들어 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남아있는 시간 또 화학도 지금도 남아있는 50일 동안 또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문제풀이 하시나요? 고3는? 네. 문제풀이. 근데 9월 그 추석 특강 때 진짜 그 개념을 들으러 거길 갔다는 거 보면 난 진짜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갓동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4, 5등급 나온 학생들과 1, 2, 3페이지까지만이라도 제발 좀 해라 하면은 진짜 3등급 이상은 나온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을 갖다 공부를 해서 난 재수까지 생각을 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과탐이 2등급 정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재수를 하게 되면 초반에 국영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생겨요. 그게 재수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재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사탐이 2등급 나면요 재수 안 해요. 드물죠. 드물데 그래도 그래도 이, 만약에 그래, 수도권까지는 가요. 이과들이 과탐이 2등급이 나오잖아. 두 개가요. 두 개 평균적으로 2등급이 나오면 웬만해서는 재수 안 해요. 웬만하면 재수 안 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2등급이 나왔는데 재수하는 건 더 의외과 애들이에요. 뭐 그가 뭐가 됐던 간에 네. 다른 구경수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과탐을 갖다 그 정도까지만 만들어 놔도 구경수에 초반부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수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올라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 밑에 등급을 맞아버리면 구경수도 안 돼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구경수를 놓칠 수도 없고 과탐을 또 올리려고 해봐야 올 초와 똑같은 경험을 갖다 계속 하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화학 심층 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은 원장님 네. 좀 그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예비 고2 학생 아 예비 고3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 이제 과목 선택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좀 과목별로 좀 심층적으로 좀 학습법 지금부터 선택법 이렇게, 선택법 학습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때는 좀 더 단원별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1학기 요건데 요거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고 이런 거 좀 다음 방송 저희가 또 같은 방송 때 네.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부모님은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이 시험 볼 거 아니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듣네요. 그 학생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 학부모님인 줄 알았더니 문자가 보면 학생이에요. 학생이 저도 컨설팅 받고 있어요. 학생들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들으니까 긍정적이네.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화학 심층 분석 시간이었는데 또 마침 또 우리 또 김기한 원장님 또 모셔갖고 분당 펜타스의 김기한 원장님 그 다음에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자리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